예로부터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를 때 옥구슬 같다고 하고 옥은 흙에 묻혀도 옥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옥은 서양의 다이아몬드에 비견되는 동양의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특히 신비롭고도 유연한 질감과 깊고 오묘한 색감이 매력적이어서 옥비녀, 옥반지 등 우리 여인네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옥도 가공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단한 강도의 옥을 세공하려면 갖가지 작업 도구와 함께하는 인내와 끈기의 작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문화영화에서 전통 옥돌공예의 장인 장주원 옹의 아름다운 작품들 그리고 그의 철학과 집념을 만나보시죠. 필름 돌아갑니다. 한국의 서해안 남단에 자리한 수려한 항구 도시 목포. 목포는 예로부터 많은 예능인들을 배출한 예향의 고장이다. 이 고장의 상징인 유달산이 바라보이는 목포시 대성동. 이 사람이 옥돌에 인생의 승부를 건 한국의 전통 공예 장인 장주원 옹이다. 옥에 깊이 매료된 장주원 씨는 저는 이 옥의 성품을 우리 한민족의 성품으로 비교를 해요. 질기기도 하고 단단하고 어떠한 여린 부분도 조각을 해도 아주 다르게 봐줄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고 또 다서흥 같으면서도 차고 창흥 같으면서도 다서하고 또 우리 동양 철학에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활 그 철학을 보면요. 좋은 미사에 옥이 들어가지 않는 글자가 없습니다. 옥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은은하고 오묘한 매력이 있다. 착오로부터 옥은 서양의 다이아몬드와 비교되는 동양의 보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옥을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으로 즐겨왔다.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옥을 소중하게 다루어왔다. 특히 옥 제품은 옛 귀부인들의 애지중지하는 장신구로 애용되어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단단한 옥을 다듬고 조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조상들은 뛰어난 손재주로 갖가지 작업 용구를 만들어 써왔다. 그 훌륭한 기능은 오늘날에 와서도 손색이 없어 우리 옛 장인들의 예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국 내 강원도 춘성광산에서 채광되는
경도 6.5도의 옥원석은 옥의 종주국 중국산보다 훨씬 뛰어난 양질의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옥공예 품은 그야말로 옥으로 이룩된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하겠다. 옥에는 연옥과 경옥, 즉 딱딱한 옥과 무른 옥이 있다. 옥의 매력의 하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신비롭고도 유연한 질감과 색감이라 하겠다. 약관 25세 때 부친의 금은 세공업을 이어받은 장주원 씨는 이때부터 옥에 매료되어 옥공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어릴 때부터 예술 방면에 재주가 있었던 그는 30여 년간을 옥공예를 향해 외길을 걸어왔다. 옥의 천부적인 체질을 가진 장주원 씨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모든 걸 잊고 오직 작업에만 몰입 열중했다. 이러한 근면과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갖게 된 그는 일취월장 놀라울 정도의 기술을 쌓아 옥공의 달인이 됐다. 드디어 이고장의 인간 문화재로 지정된 그의 옥공 예품은 한국 국영 텔레비전에 방영됐다. 한 덩어리 원석으로 186개의 고리로 연결된 태환식 연결 목걸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그는 무려 8년이란 세월을 가전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초인적인 인내와 집념으로 완성해냈다. 이때 터득한 기술로 그는 수많은 걸작품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 오늘날에 그가 있기까지는 부인의 숨은 내조가 컸다. 장주원 씨는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부전자전으로 장남 서기가 그의 뒤를 이을 전수자로 결정되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고장에서 태어난 장주원 씨는 유달산을 유달리도 좋아해 자주 찾는다. 방랑벽에 끼가 있는 장인은 때때로 훌쩍 집을 떠나 방방곡곡의 고적이나 유적지 등을 찾는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작품도 구상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웠다. 곳곳에 산재한 많은 형태의 용을 보고 그는 한국적인 용상을 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래 길상인 용은 머리 형태가 말과 뱀, 사슴 모양이고 뿔은 사슴뿔, 배는 뱀, 발톱은 독수리 발톱, 그리고 네 개의 다리로 되어 있다는 걸 터득 용의 형태를 완성했다. 한국에서 세계 올림픽이 열리기로 결정되자 장인은 한국에 오는 외국 손님들에게 한국인의 재주와 솜씨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그
그 작품 구상에 몰두했다. 오랜 구상 끝에 100억 향로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기본 설계에 들어갔다. 모든 정신을 집중 설계에 임했다. 고도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 작업에만 무려 6개월의 공을 들였다. 설계가 끝나면 작품의 재료가 될 원석을 고를 차례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원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는 운도 따랐다. 옥돌은 강도가 높아서 특수한 공업용 다이아몬드 톱으로만 절단이 가능하다. 기본 형태로 절단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은 돌 위에 구도를 잡아 대상을 한다. 이때 기본 대상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상이 끝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칼을 댄다. 각이 금석. 마음만 먹으면 쇠와 돌도 능히 뚫을 수 있다. 장인은 각이 금석의 격언을 마음에 다지면서 어렵고도 긴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2, 3개월 동안 입산수도자처럼 세상을 잊고 공방에 파묻혀 옥을 쪼아내고 깎아나갔다. 지금도 거르다시피 일에 몰두한 그는 일하다 지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공구를 들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곤 했다. 옥공의 가공은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이 더디고 무한한 인내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작품을 깎아나가다가 돌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로서 이때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그 균열을 피하면서 또 조형적으로도 균형을 다시 잡아 나가야 한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많으므로 작업이 진행될수록 장인의 가슴은 조여진다. 이처럼 옥공의 작업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곤 한다. 그때마다 그는 며칠씩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일을 계속한다. 작품에 혼을 불어넣다 보면 어느 틈에 마음의 눈이 뜨이면서 모든 게 뚜렷이 나타나는 환각 형상이 보인다.
모든 정신을 집중해 돌을 들여다보느라면 5mm 정도의 적은 공간이 마치 2-3cm 크기로 그의 앞에 확대되어 다가왔다. 때문에 그 힘든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여의주를 따로 움직이게 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했는지도 모른다. 당초 무게 70kg, 높이 60cm, 너비 60cm의 원석을 갈고 닦아 무게 13kg, 높너비가 각 27cm 크기의 예술 작품을 4년여의 각고 끝에 기어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는 작품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걸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라고 수례한다. 자신의 모든 걸 기울여 완성한 백옥연화 태환식 향로는 제일 밑바탕에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32마리의 해태상을 새겼고 그 위에 구름 속에 두 마리 용, 그리고 연꽃 무늬와 지구이를 쌓아놓듯 조각했다. 구름과 연꽃 사이엔 고리를 연결해 아무나 신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놓았다. 이 작품을 조목조목 뜯어보느라면 차가운 옥돌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용트림을 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이나 해태가 물고 있는 여의주가 모두 그 입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불같은 집념과 남다른 끈기,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가진 장주원 씨는 범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예술적 걸작을 창조해낸 것이다. 옥공의 장인 장주원 씨는 필생의 소망으로 4톤 무게의 대형 옥돌에 단군 신화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5천년 한국 역사 속에 중요 인물 2,800여 명을 골라 한 덩어리의 돌 속에 새겨놓을 코리아 환타지라는 웅대한 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남기는 것이 꿈이다. 설령 그가 못 마치면 자식에게 대를 물려서라도 기어이 완성시키겠다고 그는 굳게 다짐하며 새로운 투지에 불타는 것이었다.